껍질을 까야 돼요? 예, 이게 왜 껍질을 까는 거니? 예. 이 껍질이 들어가면은 검게 나오고 이 껍질이 나와 버리면은 이 향이 안 나요. 이 껍질은 아. 이 속대에서만 나요. 아. 네, 편백의 껍질 벗기기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요.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껍질을 벗기시더라고요. 아, 손으로 다. 예, 손으로요. 일일이. 이 양반이 네. 아들하고 그 컴퓨터를 끊을래. 아들이 아버지는 술꺼이고 그러더라. 근데 서로 약속을 하고서 나 그냥 끊어버렸대. 그날부로 그냥. 아드님도 컴퓨터 요새 안 해요? 안 해요. 술도 안 하시고 댁에서는. 술 벗고. 그런 게 어딨어요? 아드님은 내길에 가서 컴퓨터 딱 끊으셨는데. 끊었는데? 예. 네. 어떻게요? 늙은이가 한 잔씩 먹게 해야지. 아드님도 컴퓨터 하겠는데요. 네, 껍질을 벗긴 편백은 기계에 넣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목재는요, 물기에 의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응달에서 1년 이상 건조시킨 후에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마을의 부녀 회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지금 요 베개가 완성된 거네, 요거는요? 예. 와, 벌써 만나게. 어, 냄새가 나요. 예. 아까 나온 것보다 더 냄새가 더 나요, 여기가. 여기서 예. 피고 자면 예. 머리가 맑아지고 예. 골 아픈 것도 없어지고 엄청 좋아요, 이게. 편백 베개를 베고 자면요. 편백의 피톤치드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탄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농한기 아니에요. 예. 이럴 때는 벽에 만드시면서 부수입도 올리시고요. 네. 그 어르신들이 그 소일거리가 괜찮으시겠네요. 네, 괜찮죠. 이렇게 가지고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동네에서 이렇게 쓰고 동네에다 다 거시거든요. 우리들은 여기 안 쓰고 그냥 동네에 쓰는 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동네 마을에서 밥여 먹고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쌀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다. 자칫 무료해 줄 수 있는 농한기에 여럿이 모여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좋고 또 수익으로 마을 복지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